원더우먼 1984는 전 세계의 많은 관객들과 더불어 극장 관계자들도 큰 기대를 갖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둠만이 가득했던 DC 확장 유니버스에 한 줄기 빛을 내려줬던 영화의 속편인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사 직전인 극장에 테넷을 이어 개봉하는 또 하나의 대작이라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죠. 이런 사정을 잘 알 텐데도 정작 워너는 미국에서 개봉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발표한 바람에 극장들은 원더우먼 1984의 관람료를 대폭 낮출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쪽이 갈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작품의 현실이 참 야속할 따름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더 가슴 아픈 건 원더우먼 1984가 전편보다 나은 속편의 예중 하나로 남지 못하고 참담하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Nothing good is born from lies. And greatness is not what you think. 사실 개봉 직전에 미국에서 원더우먼 1984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는 걸 보고 반가운 만큼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연기하기 전부터 테스트 시사회에서 나왔던 반응이 암울했다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물론 루머는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이지만 괜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던 차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길래 내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봤는데 한치의 가감도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체 뭘 보고 그렇게 호평한 건지 당최 의문입니다. 전편과 속편의 감독이 같다는 것에서 마블의 영화와 비교하면 아이언맨2를 봤을 때보다 원더우먼 1984를 본 후의 실망이 훨씬 큽니다. 제가 1편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딱 그 심정에서 180도 뒤집힌 상태라고 해도 됩니다. 이건 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감도 못 잡을 정도로 당황스러운데 일단 원더우먼 1984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니라 인디아나 존스의 아류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떠들썩했던 스티브 트레버의 복귀도 그렇고 굳이 카이로까지 가서 과격하게 한바탕 버리는 것도 그렇고 인디아나 존스의 슈퍼히어로 버전을 의도한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공교롭게도 인디아나 존스와는 고고학자이다가 채찍 또는 올가미를 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원더우먼 1984는 사람들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기대하는 걸 뒤로한 채 인디아나 존스처럼 고고학에 기초한 판타지를 메인으로 삼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패착으로 작용합니다. 애초에 원더우먼의 태생이 데미가시라 판타지의 뿌리를 둔 것도 부정할 순 없지만 이 영화의 경우는 스포일러라 말씀드릴 수 없는 스티브 트레버의 얽힌 사연부터가 실수를 자아나게 만들어 시종일관 몰입을 방해합니다. 세상가상 원더우먼과의 대책점에서 치타가 되고 마는 바바라와 예고편에선 상당한 포스를 가진 미스터리의 인물처럼 보였던 맥스웰까지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모조리 하나로 묶인 탓에 영화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체를 알게 됐을 때부터 굉장히 허망했습니다. 오히려 1편보다 더 판타지의 색깔이 과도하게 짙어져서 1984년을 배경으로 삼은 게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켰고 도입부에서 보게 되는 액션마저 1980년대풍으로 좋게 말하면 향수어린 솔직하게 말하면 촌스럽게 연출한 것도 결국 영화에는 악영향이 더 큽니다. 따지고 보면 원더우먼 1984는 전편이 성공했던 요인을 간과한 채 다른데 몰두하다가 망가지는 속편의 전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영화의 경우는 서브로 등장한 바바라부터가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크리스틴 위그가 캐스팅됐을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좋은 연기를 보여주긴 했으나 캐릭터 자체는 막말로 없어도 그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더우먼과 대치되는 역할이라고 해도 크리스틴 위그만큼이나 연기를 잘한 페드로 파스칼의 맥스웰도 동일한 성격의 캐릭터라 결과적으로는 중한 부원인 셈입니다. 게다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의 일렉트로와 상당히 비슷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바바라에게 활당하는 바람에 날아간 분량은 원더우먼 1984의 서사적인 결함에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편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차곡차곡 누적되어 온 원더우먼의 심리가 이 장면에서 극적으로 폭발한 덕분에 예고편에서 이미 봤던 장면인데도 전혀 다르게 다가왔었고 그게 바로 서사와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제가 극찬했었죠. 원더우먼 1984에도 엇비슷한 지점이 있지만 그 효과는 1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1편에서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했던 원더우먼이 이런저런 벽에 부딪혀 자신의 바람을 선뜻 이루질 못합니다. 나중에는 용케 어렵사리 갔던 전장에서마저 재차 만류하자 꾹 참고 있었던 원더우먼이 스티브를 뿌리치고 마침내 개화하던 순간이 짜릿하다 못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관객의 감정을 움직였던 데 반해 원더우먼 1984에서는 그런 울림이 도통 전해지질 않습니다. 1편만 믿고 원더우먼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공을 들이는 대신 그 분량을 바바라와 맥스웰에게 내준 탓에 서사가 산만해지고 약해진 데다가 중반부까지 원더우먼과 스티브의 관계를 상당히 밝은 톤으로 연출하면서 종종 코믹한 장면까지 넣은 게 독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원더우먼이 스티브와 재회하기 전후의 심리를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했더라면 두 사람이 갖는 즐거운 시간이 후반부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걸 생략하다시피 한 채 이어지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힘을 발휘하긴커녕 두 사람 사이에조차도
생뚱맞고 불필요해 보이는 에피소드가 들어가서 감독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궁금했을 정도입니다. That's just a trash can. It's just a trash can. Yeah. 이렇게 원더우먼 1984는 바바라 외에도 없는 게 나았을 거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게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적했던 카이로에서의 장면도 그렇고 예고편을 통해 공개하면서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던 골든 이그라모와 투명 비행기도 그렇고 죄다 눈요깃거리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뿐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고작 눈을 즐겁게 해주려는 목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소재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야기의 흐름을 해치고 서사를 약화시킨다는 것, 이 영화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남깁니다. 다시 말해 원더우먼 1984는 1편이 왜 성공했는지를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했으면서 스케일을 키우려고 과욕을 부린 탓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아울러 제작진이 무슨 교재로 쓰일 영화라도 만들고 싶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설교가 난무한다는 것도 하연실색하게 만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와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삭제해버리고 싶었던 프롤로그에도 그런 의도가 들어간 것 같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말부에서는 그걸 발판 삼아 원더우먼이 차마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로 일장 연설을 시전합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의의를 찾자면 패티 젠킨스 감독이 1편을 연출했을 때 원더우먼을 가리켜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원더우먼 1984도 바로 그 연설을 기점으로 원더우먼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잘 보여줬다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진짜 재밌고 좋은 영화였다면 굳이 주인공의 입을 통해 시험지의 답안처럼 구구절절 읊어대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됐어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편만 해도 그게 잘 구현된 편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이 영화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 때문에 주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걸 의식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니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1편에서는 그럭저럭 참고 봐줄만 했던 갤가도스의 연기도 고작 2-3년 사이에 퇴보라도 한 것처럼 엉망진창이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이 큽니다. 조커는 사실상 별개의 영화라 유일하게 DC 확장 유니버스의 희망이자 등불이었던 원더우먼마저 속편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니 정말 씁쓸하네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3편에서 제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